지금 뭐라 하셨어요, 나으리? 이 징엄을 그냥 묻어두라니요. 이런 대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으리. 중전마마에 대한 전하의 불신이 깊으시다. 더욱이 지금 조정의 모든 정권은 남인들이 쥐고 있다. 중전마마를 지켜드릴 수 있는 서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조정에서 힘을 잃었어. 모르겠느냐? 결국 소용없는 일이 될 거란 말이다. 그렇다고 진실을 덮으라 하십니까? 남인들의 힘이 두려워서요? 그래. 그래야 한다. 힘과 권력이 진실 따윈 우습게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힘이야. 하지만 중전마마께서 억울하게 폐위를 당하게 되십니다. 어찌 그걸 보고만 있으라 하십니까? 지금 네가 이것을 알리게 되면, 이 증엄들 갖고 나서게 되면 우리에게 마지막 단서인 이 증엄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남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조사를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린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돼. 정녕 이 모든 걸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이냐? 힘으로 진실을 누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 동이야. 그러니 그걸 믿고 버티고 기다려야 한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용기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눈물을 거두거라, 동이야. 너는 활짝 웃는 것이 예쁜 아이다. 내 가는 길에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중전마마. 서종사가 내 말이 모두 옳다. 그건 바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야. 넌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이다. 허니, 부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견뎌내다오.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동이야. 예, 마마.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인의 다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마.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전화를 부탁한다, 동이야. 지금 누구보다 힘겹고 아파하실 분은 전하시다. 그런 전하께 네가 성심의 위로를 드리고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너처럼 전하께서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도 좋은 분이 아니시냐? 중전마마. 잊지 마세요, 마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소인, 마마께 했던 다짐을 내일 하루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마.
알아보셨습니까, 오라버니? 그 계집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심려하지 마십시오, 마마.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동이가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혹 무슨 단서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불안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이래선 저들의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라버니. 그 계집과 어울리던 궁녀도 좌포청의 서영기 그자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납작 엎드린 채 잠잠하기만 합니다. 그 계집이 상단석유를 데리고 있다는 것도, 뭔가 대단한 걸 지은 것처럼 군 것도 다 저를 떠보기 위한 술책이 분명합니다. 마마, 조상공입니다. 무슨 일인가? 저 동이 그 아이가 백비를 청하고 있습니다, 마마. 뭐? 니년이 건방지게 감히 여길 찾아오다니. 왜? 이번엔 희비 마마를 겁박이라도 하려는 게냐? 아닙니다. 마마께서 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 왔습니다. 뭐라? 물러서세요, 오라버니. 마마. 저도 저 아이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돼 유감이겠구나. 내게 등을 돌리고 갔을 땐 중전이 든든한 뒷배가 됐을 거라 여겼을 테니 말이다. 오라버니를 찾아가서 그리 당돌한 말을 했다길래 내 꽤나 기대를 했는데 어찌 이리 가만히 있는 것이냐. 왜? 결국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한 모양이지. 예,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살아있다는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마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발로 날 찾아오다니. 무엇이냐?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내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냐? 용서를 구하다니요? 용서는 죄를 지은 자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틀렸다. 용서는 힘없는 자가 힘있는 자에게 구하는 것이다.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살아남자면 도리가 없는 것이니 말이다. 어떠냐?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면 널 다시 걷어줄 수도 있다. 제가 알던 마마는 한낱 천비를 위해서도 고개를 숙이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믿고 따르던 마마는 계시질 않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마마. 이것을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네가 기어이 내게 맞서겠다는 것이구나. 네가 전하의 아낌을 받는 처지니까 내가 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아니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나는 곧 교태전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 되기 전 너는 이 궐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내 손으로 널 거두었으니 꼭 내 손으로 그리해주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를... 내가 우포 중영감의 허락을 받았으니 자네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이네. 중요한 건 자네가 우포청에 가서 해야 될 일이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짐작이 가는가? 혹 장희제를 살피라는 뜻 아닙니까? 맞네. 장희제 그놈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는 것이 자네 누인 동의를 보호하는 것일세. 장희제 그놈은 필시 동의를 해치려 할 테니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예, 나으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네가 볼 사줄스 잘 좀 봐주시게나. 어디 보자, 어디들 보고. 왜 그러나? 훤한 태양이 속긴 섰는데. 속긴 섰는데 어쩐단 말이오? 먹구름에 가려서 좀처럼 세상에 빛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언제 빛을 냈는지 모르고 서서히 사그라들 팔자입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네 놈이 지금 누구 사주를 보는 것인데 그딸 막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오? 이런 놈이 용하다니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게요? 아닙니다, 마님. 아, 제가 어떻게 그런... 이런 재수 없는 것들. 아이고, 마님 오해입니다. 아이고, 마님. 본대로 한 건데. 아이, 맞는데 참. 삼사에서 올린 상서들이 옵니다. 읽고 비답을 내려주셔야. 그런 건 자네가 알아서 하게. 예? 아직도 걸 밖에 유생들이 있는가? 예. 11마마의 증정 책봉은 불가하다며 거두어달라는 읍서를 하고 있사옵니다. 그들에게 내 마지막 경고를 전달하게. 난 희빈이 중전의 자리에 오를만 하다고 여겨 그리 결정한 것일세. 허니 이 시각 이후로 물러나지 않는 유생들이 있다면 내 그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이야. 예, 전하. 허면 그리 알고 물러가겠사옵니다. 잠깐 기다리게. 보고할 게 더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예. 실은 저자에 유통되는 상평통보와 관련하여 민생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중에 구리와 추석이 풍기현상이 생겨 동전주조에 차질을 빚고 있사옵니다. 아, 그 얘긴 들어야겠네. 갑자기 구리와 추석이 부족해지다니. 어째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겐가? 예. 시중에 구리와 주석이 턱없이 부족하여. 아, 드디어 살 떨리는 보직이 정해지는구나. 난 상회원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가 제일 있어 보이지 않니? 난 수락관. 전에 수락관 담당 나인 말이 다들 잘 봐달라며 그렇게 만난 걸 읽는다더라. 너는 고작 탐하는 게 음식이냐? 아, 난 액정서로 갔으면 좋겠다. 항아님은 왜요? 거기 별감들이 물이 좋잖냐. 물이라뇨? 거기 별감들이 헌칠하고 사내답다고 소문이 자자하거든. 아. 야, 너 조심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왜? 뭐 때?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어? 눈앞에서 보기 좋은 게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저도 항아님 따라 물 좋은 액정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넌 안 돼. 넌 절대 오지 마. 왜요? 몰라 물어? 별감들은 다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에이, 하야님. 다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오늘 새로운 보직 발표가 있다.
내명부 각 조서와 관련 부서로 파견될 것이니 그곳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를 올리면 된다. 예, 마마님. 정임과 은금, 대전, 시비, 사홍원, 애종, 전현사, 애향, 수락관, 연생, 고기처, 다음으로 동희, 내수사. 이상